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클래스. 오늘 제가 영춘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춘 씨는 지금까지 살아온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뭐 밥심이나 어머님의 카드 뭐 이런 엄마 카드 다 있는데 사실 이것을 다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셔서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도 있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지 않을까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이 자라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그 창조주의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가 드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고민들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좀 그게 좀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쵸. 우리의 삶.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더 아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좀 잘 알려주실 예, 그런 명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굿클래스에 모셨습니다. 이명진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윤리,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윤리에 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그 생명윤리를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생명과 성에 관한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생명이란 것과 성이란 것,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과연 성경에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자, 우리가 최근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이 특징이 뭡니까? 정성과 비정성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또 성과 악의 개념도 막 흔들어지고 있어요. 네. 절대적인 우리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이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갖기가 상당히 힘든데 과연 우리가 이게 생명과 성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가정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필요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분별력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 맞습니다. 네. 네, 박수. 네. 우리가 어떤 윤리적 기준과 함께 전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아무리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또 전문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지 않은 지식과 전문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일단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무슨 말을 해야겠구나,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당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다섯 가지 정도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는 창조예요. 네. 창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셨죠. 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모든 성경 가치관에 제일 먼저 기초가 됩니다. 이거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가치관의 두 번째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다. 이거를 믿는 것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네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요 다섯 가지를 성경적 가치관의 이제 기준을 삼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이단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어떤 이렇게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게 이단이거든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면 요 기준을 딱 대입해 보면요.
아, 저기서 틀렸네 하고 금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와 대칭되는 세속적 인본주의는 가치관들이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잖아요. 세속적 인본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하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유물론을 얘기해요. 유물론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모든 사람을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도덕과 가치와 법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 윤리적으로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윤리적 상대주의가 뭐냐면 우리 윤리하면 아,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인간의 도리를 도리 그 윤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기준이 흐트러져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십니다. 예, 아니요로 너희는 하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상대주의는 우리하고 먼 겁니다. 네. 그와 함께 진화론이 또 우리하고 대척점이 서 있죠. 네. 그런데 요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신진화론인 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신진화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긴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의 그 세포를 창조하셨고 그게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단세포부터 이제 창조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메바의 하나님 형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네. 또 예수님께서 아메바가 무슨 죽을 죄를 졌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그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유신진화론을 이제 아주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유신진화론도 저희가 맞지가 않습니다. 아주 지식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사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뭐냐면 젠더주의라든지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의 하나님 가치관에 있는 것을 유대 기독교적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또 최근에 그렇게 혼돈스러운 걸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전통적인 우리 생각과 기준과 통념에서는 진리가 있죠. 그죠? 우리 특히 크리스천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그리고 틀릴 권리도 있잖아? 그건 내 권리인데. 아, 자기 중심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기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어떤 진리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믿고 있는데, 나만 오르면 돼. 내가 결정하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 끝 없는 자기 결정권, 행복권을 추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서를 주셨거든요. 성경이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이제 어기게 되죠. 우리 모두 다 평등해. 아, 물론 평등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평등하죠. 예. 하지만은 그건 위기 질서를 어기는 평등은 다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날 훈계하지 마, 아빠 날 훈계하지 마 이렇게 대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교사 선생님들한테 막 대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우리가 좀 롤모델을 하고 따라가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부인하죠. 뿐만 아니라 그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의학적으로 이거는 남자와 여자는 딱 구별되어 있어요. 성염색체가 다릅니다. 우리 그 성염색체가 남자가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기억이 나세요? 맞습니다. 네. 여성은 뭘로 됐을까요? XX?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의학적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네. 심각한 경우는 나는 아침에는 좀 이성적이니까 남자, 저녁 때는 좀 내가 센치해지니까 여자, 그래서 젠더 프로이드라고 그래요. 뭐 급진적인 이런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안목에 뭐 그런 느끼는 대로 다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자도요, 남편 아내가 아니고 파트너라고 표현을 해요. 좀 심각하죠. 또 결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결혼식을 올리고 하나님한테 서약했는데 그냥 동거를 한단 말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심각해서 동거율이 50%를 넘었어요. 너무 심각하죠. 아빠 엄마가 뭐 다섯 여섯 명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 성경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도 네.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인간의 성과 짐승의 성이 뭐가 다른가
한번 구별을 해보면은 아 우리가 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 성이란 게 무엇이냐? 생명은 성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부끄럽지? 네. 아닙니다. 아,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성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아름답게. 네. 자, 아름답게 하나의 그 진선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요. 인간에서 성품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나의 인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 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성과 동물의 성의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 왜 이런 걸 딱 우리가 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되느냐? 이런 기준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희들이 이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내 말대로 따르고 지키고 살아. 그럼 너희들이 평안하고 너희들이 번성하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인간의 성과 짐승의 성 어떤 특징이 있을까? 몇 가지로 대별돼요. 첫 번째 우리는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만들어졌다. 그런데 짐승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고 그러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양심을 있어요. 네. 하나님 양심을 주셨어요. 가록 이제 애완견이나 우리 반려동물들이 뭐 이제 내 뭐 소파를 물어뜯었든지 신발을 물어뜯었든지 나쁜 짓을 했을 적에 네. 나무라면 미안한 척은 하지요. 네. 그렇다고 양심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요 인간에게 성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너희들은 인격적으로 살아라. 나의 성품을 닮아서 표현을 해라. 그래서 우리 성형에는요 금기가 있어요. 금기가. 짐승들은 그게 없습니다. 성윤리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아, 이게 큰 차이점이고 하나는 우리 인간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네. 인격 공동체예요. 인격 공동체. 근데 우리 그래서 짐승들은 번식 집단이라고 보시죠. 그게 큰 차이 나죠. 그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막 생활하는데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삽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적에 서로에 대한 성적 정절을 지키죠. 근데 짐승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이제 동물들이 있어요. 그럼 막 박수를 치잖아요. 와우, 정말 멋있다. 그러면서 정작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셔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는 그 생명의 시작은 어딜까? 어딜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우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은 막상 딱 물어보면 멋지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시작은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서 미국에서 한 3, 4년 전에 이제 앙케이트를 했어요. 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해가지고. 당신은 생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67%가 심장이 뛸 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뛸 때가 생명의 시작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이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심장박동법이라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못 하지 말자 하는 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 근거가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19년에 그 시카고의 스티브 제이콥슨 박사가 자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 한 천여 군데 5,577명이라는 생물 교수들한테 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생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죠. 그 숫자가 몇 퍼센트냐? 97%예요. 놀랍죠. 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정자와 난자와 결합되는 순간, 수정된 그 순간부터예요. 또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뭐 신경이 뭐 발달할 때부터 심장이 뛸 때부터 많은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엄마 봄 밖에 나왔을 때부터 생명이지 않아 이렇게 주장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너희가 못해서 내가 너를 지정해서 만들어서 내 모든 장기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 생명은 언제부터라고?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다. 근데 왜 생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끼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요새는, 야, 젠더가 뭐야? 젠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조심했어야 될 문제, 단어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 성하면 섹스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젠더로 표현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게 왔는데,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알게 되면 구별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젠더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이제 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는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존먼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침에 쌍둥이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집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어서 포경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의 할례 같은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한 명의 그 아이의 성기를 너무 많이 훼손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됐죠.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전문의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찾아가서 그러면은 얘를 여자로 키우면 된다. 성기를 잘라내고 그리고 여자 옷을 입히고 그렇게 키우자.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얘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러는데 성기도 없는데 얘는 서서 소변을 누는 걸 더 좋아해. 남자니까. 성격도 남자애들하고 뽈차고 막 축구하고 막 과격한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남자답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눈을 자꾸 쳐다보잖아요.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여자한테 왜 이런 게 더 좋을까? 나는 그냥 서서 옷 입는 것도 좋고 뽈차고 과격한 운동 이런 거 남자애들 너무 좋아.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가 드디어 이제 그 한 14살 때 얘기를 해줘요. 실은 네가 남자다. 얼마나 의사가 미웠을까?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그럼 나 이제 남자로 살 거야. 그래서 그때 남자로 삽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해요.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젠더가 굉장히... 이렇게 처음 시작됐어요. 이 젠더를 이제 외국에서 그냥 남자와 여자의 성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3의 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뭐 무성이야. 그리고 아침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뭐 이런 성이야. 뭐 이런 걸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퀴즈하나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XY와 XX 하나씩 결합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맞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형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의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에 딱 맞는 그런 이 체질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남성은 남성대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적에 유전적으로나 모든 생리학적으로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이런 걸 갖다 구별해서 씁니다. 의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중간에 한번 그동안 짧지만 한번 체크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명을 낳고 인격을 낳는 성은 인간의 성과 동물의 성은 다르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네. 또 섹스 이퀄리티와 젠더 이퀄리티는 다르다. 네. 세 번째, 젠더 개념은 의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성경 맞지가 않다 하는 것까지 우리 정리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네. 네. 자, 그런데 왜 자꾸 성과 생명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냐? 마귀 사탄들은요, 세상은 우리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무기를 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좋거든요.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쏙깃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무너뜨릴까 보니까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동안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목사님 설교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성윤리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윤리에서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의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 대표적인 게 영국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성경을 전해주셨죠. 네. 존 덕스라든지 찰스 폴자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신 나라인데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80%가 술집과 카페와 무슬림 사원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아주 단계적인 입법적 결정에 딱 걸려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뭐냐?
자유주신하게 돌아온 거예요.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걸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여도 된다고 68년 딱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 이 시험관 아이가 나왔네요. 시험관 아이가 나왔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죠. 아, 축복이다. 그런데 이게 윤리적 기준, 성경적 가치관이 없이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리모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착취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온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들어옵니다. 영국에. 그 외에는 이제 안락사까지 들어옵니다. 우리 주변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케어해드리잖아요. 근데 야, 애도 죽였는데 저분들 뭐 생산하는 것도 없어 불편한데 그냥 빨리 돌아가시게 하자 하면서 나오는 게 안락사입니다. 예. 이런 이제 타락상을 보이죠. 그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피임을 허락하고 이혼을 합법화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음란한 성격을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뭐 포르노도 바로 되는 거 아니야? 합법화하자. 포르노 합법화했어요. 그다음에 낙태도 허용하고. 이제는 2001년에는요. 매춘도 우리 직장이니까 사회보험을 들어줘라. 이러한 타락상이 일어납니다. 독일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성적인 범죄, 그럼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걸 좀 알아봐야겠어요. 청년 때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피하십시오. 그것도 유혹을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탄광에 들어갔는데 흰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나는 요리조리 잘 피해서 들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 유혹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지 마십시오. 음란물이나 이런 유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능한 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뜨는 건 확 피해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가장 주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성적인 범죄나 유혹을 이겨내려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는 어떻게, 나는 버림받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적 유혹을 봤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머리에 둥지를 찐다. 이거 막을 수 있겠죠? 털어내면 되잖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적 유혹은 요거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어떤 분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잘못한 일을 했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나와서 또 거기서 얼마 있어요. 마귀 사탄이 계속 억누르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한 번만 하면 하나님 싹 잊어버리세요. 잊었는데 하나님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래서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야, 난 잊었다니까. 잊었다니까 뭐만 해. 왜 그러냐. 어? 그 대신 뭐냐, 우리 용서해 주는 게 감사하면 됩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이제 행복한 결혼을 위한 팁을 한 6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결혼의 조건을 정하세요. 성교적 가치관에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좋겠다. 정하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세 가지만 합당하면 내가 오케이 해줄게 했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면 된다.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세 가지만 있으면 뭐 오케이 했더니 데리고 왔어요. 오케이 시켰어요. 두 번째는 자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 부족한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저도 키가 좀 작잖아요. 저도 키가 좀 크고 싶거든. 이렇게 은혜자매처럼. 그런데 키가 작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솔직히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그럴 적에 큰 거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보고 감사할 적에 큰 구름이다가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나의 배우자가 이렇게 처음엔 조금밖에 안 보이다가 이렇게 하면서 확 다가올 거예요. 네 번째는 롤모델을 찾으세요. 주변에 크리스천 교회 안에서 좋은 롤모델을 배우고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롤모델을 사람뿐만 아니라 책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책에서 읽으시고요. 더 좋은 양서를 통해서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런 읽으신 걸 글을 쓰시면 좋겠어요. 글을 쓰는 건 자기 성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감동만 받고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저렇게 들으면 막 흔들려요. 근데 자기가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는 믿음이 생기고 튼튼한 주님의 군사가 됩니다.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강의는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네.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